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현 정권을 비난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진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계좌 제공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강진 매몰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90시간 넘게 갇혀있던 생존자들의 구조 소식도 속속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구조대가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하타이주 안타키아 연결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올랐습니다. 과반 득표자는 없고 1, 2일간 격차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수만 전 회장과 현 경영진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